안녕. 오늘은 제가 행사도 있고 약속도 있어서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같이 준비를 해볼 건데, 제가 요즘에 기가 막힌, 저한테 찰떡같이 잘 맞는 제 취향의 화장법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아주 오랜만에 같이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허스텔러의 원더 베지 쥬시 트리트먼트 토너예요. 요즘에 얼굴이 너무 건조해. 전 요즘에 요거 두 번 레이어해서 바르고 있거든요. 챕토로 열심히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는 이치스킨의 감초줄렌 앰플인데 그냥 팍팍 발라줘도 전혀 부담이 없는 텍스처라서 이렇게 발라주고요. 오늘 저 텐션이 너무 좋거든요. 약간 한 달에 한 두세 번쯤 올라오는 그 하이텐션이 오늘 일어났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심지어 오늘 금요일이거든요. 아무튼 이래저래 오늘은 텐션이 아주 좋아요. 그리고 크림은 요즘 같은 환절기 아주 딱인 리얼베리어의 익스트림 크림 사용을 할게요. 그래서 피부 장벽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브랜드로 이미 유명해서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은 크림인데 지금 손등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꾸덕해 보이는 텍스처인데 끈적임은 1도 없고요. 흡수가 정말 빠르게 싹 깔끔하게 되는 제형이에요. 사실 요즘같이 일교차 심하고 급격한 온도 변화, 계절 변화에 피부 장벽이 가장 쉽게 무너지는데 이럴 때 아무리 좋은 화장품 발라봤자 피부 장벽이 무너져 있으면 흡수가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보습감이 정말 좋은 제품이라 자고 일어난 다음날에도 땡기는 게 하나도 없고 제가 입버릇처럼 맨날 건조하다는 말에 달고 살았는데 정말 아침까지 촉촉함이 유지가 돼요. 아까 되게 소량만 발랐는데도 벌써 피부가 엄청 촉촉해 보이고 되게 건강하게 탱탱해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뭐 뒤집힌다거나 여드름 나는 일이 최근 한 두 달 동안은 정말 없었던 것 같고 저는 항상 여드름 친구들 한두 개는 달고 사는데 그런 거 1도 없이 진짜 건강하게 이 피부 결을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벌써 이만큼 썼을 만큼 저는 아침 저녁으로 맨날 발라주고 있는데 여기 패키지에도 써있을 만큼 피부 장벽 회복 기능성을 인증받은 크림이라고 하니까 또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잘 안 먹는다 하시는 분들께 정말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이밍의 듀이 워터 스킨 틴트 로지. 이거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이게 자외선 차단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로즈빛에 살짝 화사하게 얼굴을 밝혀줄 수 있는 베이스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실히 이제 미백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은 게 여름에 약간 그 얼룩덜룩하게 탄 느낌이 있거든요. 톤 정리해줄 겸 살짝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옛날부터 되게 많은 목격자분들이 뭔가 저를 떠올리면 가을이 생각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에 찍고 싶은 가을 콘텐츠가 너무너무 많아요. 약간 정말 화사한 느낌이 싹 돌죠. 저는 진짜 이거 보고 또 한 번 역시 한국은 패키지 장인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게 어떻게 쿠션 팩트냐고요. 이거는 문샷의 퍼포먼스 쿠션 라이트 픽싱 21C 로지 바닐라.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쿠션이고요. 저는 항상 말했듯이 쿠션 고를 때 1번은 무조건 피부 결을 예쁘게 해주는 쿠션인데요. 이게 커버력이 살짝 중상 정도 되는 조금 높은 커버력을 갖고 있어서 절대 꾹 찍어버리면 안 되고 정말 얇게 레이어 한 번만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줘야 돼요. 확실히 이쪽에 얼룩덜룩하거나 핏줄, 주근깨 이런 게 보이는데 여기는 싹 가려졌죠. 그리고 쿠션 컬러도 너무 예쁘고 제가 딱 좋아하는 마무리감이 이렇게 번들번들 거리지 않는 아주 깔끔하게 세미매트로 마무리되는 그런 애라서 레이어를 두 번 바를 필요도 없고 딱 한 번만 해줘도 이 정도다. 아무튼 요즘에 정말 잘 쓰고 있는 쿠션이고요. 다음은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던 더샘의 펜슬 컨실러예요. 입술 윤곽을 먼저 잡아두고 시작할 거라서 끝에 라인을 항상 하듯이 싹 다 없애줍니다. 이거는 하트 퍼센트의 이번에 새로운 컬러인데요. 클라우디 모브라고 조금 가을가을한 모브톤의 립을 올릴 때 발라주면 딱 좋은 베이스예요. 저는 이걸 전체적으로 방금 컨실러 올린 그 끝부분 거기에 이렇게 싹싹 그려집니다. 확실히 여기 모브톤이 싹 깔리면서 입술이 더 도톰해 보이죠?
오늘은 매트한 립을 연출을 할 거라서 이렇게 하면 확실히 좀 두툼해진 입술이 연출됐고, 여기 끝에 꼬리. 여기도 약간 찢어주면서 입꼬리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입꼬리만 터줘도 약간 웃상 플러스 입술의 길이 자체가 연장이 돼요. 다음은 바로 이어서 제가 너무나 애정하는 오트 베이지 컬러. 방금 발랐던 컬러 밑에. 이렇게 두껍게 음영을 한번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입술이 한번더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그리고 위에는 너무 많이 하면은 좀 시커먼스 같이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는 인중 위주로 좀 해주거나 정말 살살 엣지를 따라서 그려줍니다. 지금은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발려져 있어서 입술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다 블렌딩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페리페라의 잉크 브이 쉐딩 3번 헤이즐 그레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좀 모브 톤의 메이크업을 할 거라서 쉐이딩 컬러도 전체적으로 노란기가 없는 제품을 꼭 골라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3자로 들어오게. 가을은 확실히 쉐이딩이 조금 많이 들어와도 분위기 있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군데군데 쉐이딩을 넣어줄 건데요. 딱코 쉐이딩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컬러로 입술에도 넣고, 눈에도 넣고, 그냥 아무튼 여기저기 다 넣을 거예요. 옅은 컬러로 전체를 다 그려준 다음에 가장 진한 컬러로 이제 좀더 조각 쉐이딩을 넣는 거예요. 여기 한 번. 그리고 여기 아까 발랐던 입술 밑에도 한번더 터치를 해주고요. 가장 짙은 컬러를 납작하게 이렇게 누른 다음에 애교살을 한 번. 요거는 베네피트의 프리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펜슬. 저는 항상 여기 밑에 먼저 라인을 따주고, 그 다음에 위에를 조금씩 메꿔주면서, 요렇게 그려주고요. 그다음 바로 이어서 요거 베네피트의 브라우 젤. 앞에만 좀 밝혀주면 될것 같아요. 요런 데만 슥슥. 최근 찍었던 영상 두세 개가 다 연달아서 날씨가 진짜 흐려서 막, 화면 색감이 엄청 바뀌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기분이 좋나 봐. 이거는 2호 로지 로그라는 팔레트고요. 이렇게 로지한 컬러들의 팔레트를 사용을 해볼게요. 우선 가장 기본 컬러를 하나 넓게 깔아주고, 요즘에 전체적으로 필터 한겹 씌운, 약간 한번 눌러준 그런 느낌이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저는 진짜 막 한두 개 섀도우만 썼다면 오늘은 약간 연한 컬러를 여러 개 얹어서 좀더 그윽한 느낌을 내볼까 합니다. 이렇게 제일 밝은 컬러 한번 깔아주고, 그두 번째 음영 컬러는 살짝 더 어두운 이 브라운 컬러로, 마냥 브라운이 아니라 살짝의 모브 톤이 섞인 쿨한 브라운 컬러거든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에 살짝 넘을 정도로 도톰하게 올려주고요. 언더는 삼각존부터 눈 앞꼬리까지. 내 눈보다 길게 길게 빼주는 게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색상 올려주고요. 요 장미톤이랑 요 브라운을 섞을게요. 안에 반 정도만 들어가게. 그리고 뒤에 갈수록 퍼지는 느낌으로. 컬러 너무 예쁘다. 그 마찬가지로 언더도 약간 도톰하게 전체적으로. 여기도 한번 더. 아이씨, 컬러 너무 예쁜데? 최근에 요 팔레트 요 조합을 찾고 진짜 맨날 이 룩만 하고 다녀요. 그래서 아, 가을에 하면 진짜 딱이겠다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얼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가장 진한 컬러를 잡아서 이따가 아이라이너 들어갈 부위 위를 가이드라인을 한번더 잡아주는 거예요. 요즘 제가 또 빠져있는 거 하나. 언더를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도톰하게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끝에 여기 삼각존은 비우고 음영을 줘야지 눈이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끝에 점막을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아래로 내려서. 로지한 컬러감이 살짝 부족해서 한 번만 더 올려줄게요. 그럼 요렇게 느낌이 연출되고요. 색감이 너무 예쁜데. 여기 글리터 섀도우를
손으로 살짝 찍어서 눈을 떴을 때 쌍꺼풀 라인 위로 살짝 올라오게 이렇게 콕콕 집어주고 그리고 애교살을 좀 더 확실하게 잡아주기 위해서 이거 노베브 저는 여기 컨실러 부분만 사용을 할 건데요 웃었을 때 가장 뽕긋하게 올라올 수 있는 여기 밑에를 아까 음영 컬러 올라갔던 데는 제외하고 그 밑으로만 그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맨 밑에 로즈 샴페인 컬러 글리터를 사용해서 눈 밑에 한 번 더 얹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매트한 컨실러만 올려놔서 약간 눈가 주름에 껴보인다는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텁텁해 보이지 않게 이렇게 글리터로 한 번 올려주는 거예요 오늘은 펜슬과 마스카라 다 브라운에 끼얹어 줄 거라서 이거 클리오의 샤프스 심플 3번 카카오 브라운 이 컬러로 라인을 싹 그려줍니다 앞에는 얇고 뒤로 갈수록 약간 두껍게 그려서 여기에도 한 번 더 음영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거의 점막만 채우듯이 그려주고 뒤로 갈수록 조금 도톰하게 제 원래 눈보다 길이를 확장을 시켜줄게요 다음에 살짝 올라가게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끝에 삼각존 부분에만 한 번 더 갈색 느낌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노베브 뒤에 컨실러로 언더 점막을 살살살살 메꿔주세요 이렇게 이거 로라메르시의 뷰러 좋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을 했었나요? 이것도 아시안 핏으로 나온 거라서 동양인 눈매에 잘 맞게 조금 완만한 곡선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눈을 딱 집었을 때 이렇게 한 번에 샤락 하고 올라갑니다 이거는 스킨푸드의 포레스트 다이닝 이것도 2호 브라운 컬러예요 근데 브라운도 완전 막 블랙 브라운 아니고 찐 브라운 이런 컬러 색을 최대한 많이 묻혀서 오늘 눈썹이 누가 봐도 어? 브라운 발랐네? 할 정도로 브라운을 확 살려줍니다 확실히 제가 오늘 색을 많이 얹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브라운 마스카라로 마무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이 막 엄청 진하다라는 느낌은 좀 덜 들거든요 언더도 꼼꼼하게 발라주고 여기 왼쪽도 똑같이 제가 행사를 갔다가 저녁에 곱창을 먹으러 가기로 친구랑 약속을 해서 가는데 거의 지금 일주일? 아니다 6일 만에 치팅데이 같은 제대로 된 치팅을 하는 날이라서 좀 설레요 요즘에 나름 그래도 식단 조절한다고 하고 있는데 진짜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 문제야 문제 이렇게 줌을 해서 보면 눈썹이 확실히 브라운 컬러인 게 보이죠 그리고 또 요즘 제가 빠져있는 블러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썼던 팔레트의 여기 맨 왼쪽이 블러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큰 브러쉬에다가 낭낭낭낭하게 묻히고 넓게 발라주세요 여기도 넓게 여기 눈 바로 밑부터 관자놀이까지 약간 올려서 콧잔등도 살짝 쓸어줍니다 입술 주변도 살짝 애지간한데 다 쓸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이 같은 컬러를 더 많이 묻혀요 좀 진하게 가운데만 한 번 더 발색해주는 거예요 같은 컬러라도 이렇게 밀도가 다른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가운데 바르면 조금 더 발색이 진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두 개의 블러셔를 섞어 쓴 듯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가운데 한 번 더 올라가지고 턱도 이건 제가 좋아하는 글로시에의 스틱 하이라이터 여기 쪽에 탁 올려주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마다 살짝씩 돋보여서 은은하게 예쁘거든요 코끝에 이렇게 진짜 오랜만에 이 매트한 립을 바를 건데 이건 디어달리아의 베일리라는 컬러예요 쿨쿨한데 베이지 톤 이렇게 바르고 이거는 사실 없어도 되는데 저는 오늘 좀 각 잡고 제대로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거 브러쉬로 묻혀서 입술 라인 끝을 부드럽게 스머지를 해줍니다 아까 여기 입술 끝에 살짝 터줬잖아요 그래서 거기 위에도 꼭 지나가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완성
그래서 요즘엔 맨날 이렇게 화장을 하고 나가는데, 가을 옷 색감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그냥 요즘 분위기랑 찰떡인, 요즘 느낌스 살린 메이크업이라서 한번 해보시면 아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위에 자라 흰색 셔츠에 안에는 검은색 탑을 입고 살짝 크롭된, 이거는 버뮤다 느낌의 무릎 위로 올라오는 좀 짧은 기장의 바지인데, 오늘 부츠를 신을 거라서 이렇게 했고요. 머리는 그냥 약간 무심하게 묶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그리고 살짝의 가을 느낌, 파인드 카퍼 가방 들어주면 끝! 혹시 몰라서 자켓은 하나 들고 가려고 합니다. 저는 다녀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